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현, 박상진입니다. 요즘 포켓몬고가 그렇게 핫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포켓몬고를 하고 싶어 하는데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설치 방법부터 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튜토리얼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략지원사령부 포켓몬 지원센터가 그 찌라시로만 들렸었는데 진짜로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허락을 받고 전략지원사령부에서 저희가 튜토리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렛츠고. 자, 그러면 포켓몬고를 하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되죠? 다운로드를 해야죠. 사실 이 포켓몬고가 한국에서 정식 서비스가 되지 않은 상태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안드로이드를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쿠앱을 검색하신 다음에 쿠앱을 먼저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쿠앱을 실행하시면은 이제 일본 어플 다운로드, 약간 그 구글 플레이 같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같은 느낌이거든요. 보시면은 포켓몬고가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포켓몬고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앱스토어를 미국 계정으로 돌린 다음에 미국 계정에서 포켓몬고를 다운받고 실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포켓몬고로 처음에 시작하게 되면은 트레이너 클럽 그리고 구글 메일 이렇게 로그인하는 게 있는데요. 보통 구글로 많이 로그인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구글로 로그인을 했고요. 아, 예. 이렇게 보시면은 뭐 계약서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영어 못 읽, 이거 다 읽으실 거 아니잖아요. 그냥 동의. 뭔지 모르지만 동의랍니다. 자, 젊은 오박사님이 등장했어요. 자, 보시면은 안녕 반가워, 포켓몬 세계에 온 걸 환영해. 뭐, 자, 핸드폰 주인 어디 계시죠? 경영이 형? 역해로 해, 역해. 역해로 해? 확실해? 그냥 해. 핸드 역해죠. 게임은 역해 아닙니까? 진짜로 해도 됩니까? 이거 제 구글 계정 아닌데 이거? 예, 보시면은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파일이 이상희씨 그리고 꼬부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상태로 저희가 이제 계속 들고 다니다 보면은 피카츄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경영이 형이 이제 이 핸드폰 주인이 피카츄를 잡아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파이리를 잡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뭐 카메라 온 해가지고 사실 이 AR로 즐기실 수 있어요. 지금 영상 녹화 때문에 지금 배경이 안 보이는 건데, 이렇게 이제 AR 상대, 이게 배경이 카메라가 비춰져가지고 풍경이 배경이 되고요. 예. 예, AR을 끄실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애니메이션처럼 나옵니다. 솔직히 잡을 때는 이게 편해요. 자, 한번 잡아볼까요? 포켓몬볼을 들여가셔서 가볍게 던져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진짜 포켓몬처럼 세 번 진동이 됩니다. 오케이. 아, 예. 자, 왼측 좌측 상단에 이 약간 물약 같은, 약간 조그마한 병 같은 거는 이제 더스트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연구 재료 같은 느낌이에요. 레벨업 할 때 꼭 필수 아이템이고요. 이 오른쪽, 그 오른쪽은 이제 이 포켓몬 파이리 포켓몬 파이리 리자몽 이제 그 상위 캐층까지 레벨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레벨업 캔디 같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해서 포켓몬을 잡게 되면은 포켓덱스에 추가됩니다. 포켓덱스는 이제 도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뭐 이름을 바꿀 수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파워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그 오른쪽에 이렇게 둥근 곡선이 있어요. 이게 파워 게이지거든요. 파워 게이지를 이렇게 채워주는 건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더스트가 200개 그리고 캔디가 하나밖에 필요하지 않지만은 나중에는 더스트가 더 많이 필요하고 캔디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파이리를 레벨업하고 싶으면 파이리를 엄청 많이 잡아야 돼요. 레벨업하면 뭐가 좋나요? 같은 이제 질문이 많이 오시는데, 상단에 CP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투력이거든요. 예, CP가 전투력이라는 겁니다. 이 CP가 높으면 높을수록 데미지도 세지고 피통도 세집니다. 레벨 2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레벨업을 왜 하시는 분들, 레벨업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센 포켓몬들이 많이 나옵니다. 레벨이 적을 때는 그만큼 잡을 수 있는 포켓몬이 한정적인데,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CP, 즉 공격력이 높은 포켓몬을 많이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설치하고 포켓몬 잡는 방법까지 알았어요. 이제는 이거는 이 아이콘은 뭐고? 이 체육관은 뭐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튜토리얼 1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